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기도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오늘과 다음 주 하면 이제 우리 시리즈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 기도의 가장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기도의 신학, 기도의 목적, 기도의 대상, 기도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시는 가장 완전하면서도 온전한 이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버지여 시작했죠.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의 순서지만 원문의 순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라고 외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외치는 우리의 선포로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 아버지를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표는 이 기도가 수단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도구여서 뭔가 내가 이루어내기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목적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기도의 그럼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자체의 의미가 있고 기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송영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우리의 아버지가 왕으로서 높여지는 그 순간, 왕의 왕대심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고 기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부흥사인 데릭 프린스라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다 했습니까? 나에게 10분 기도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8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분 동안 내가 주께 고백하기 원하는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죠. 결국 데릭 프린스 목사님 무슨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는 경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 교회의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그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만 속하였습니다, 아버지만 받으십시오 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경배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과 송영의 기도가 언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시험과 악에 대하여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악한 자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후에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의 부르심을 이룰 때,
교회가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을 정복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를 드러내고 이 땅을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발현될 때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양이 올려진다라는 걸 지금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예배, 가장 놀라운 송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교회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의 영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애초에 선포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었던 교회의 정체성 그대로의 모습을 이 땅에서 드러낼 때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돌려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바로 뭡니까?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주신 통치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인간 창조의 본연 모습 그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둠의 영을 통제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인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걸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에게 다스리시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구나라는 걸 사탄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가운데에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너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 이 땅의 나라를 너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거잖아. 너의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왕국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온 거잖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사탄이 여기서 뻥카를 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거짓말이었다면 이건 유혹이 되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도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묶여있다라고 성경도 고백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러 온 거잖아. 예수, 너 나에게서 이거 빼앗아 가려고 온 거잖아. 그냥 내가 줄게. 너한테 줄게. 너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그 고통스러운 시간 지나가지 않아도 돼. 그 죄값 치르기 위해 피 흘리지 않아도 돼.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목적을 내가 이루게 해줄게. 너의 부르심 내가 이루게 해줄게. 근데 그 대가로 뭐를 달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뭘 안 거예요? 인간이라는 피조물, 물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최종 가장 궁극적인 창조 목적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지만 그 창조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가운데에 모든 율법이 여기 달려있다 했던 율법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이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예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의 존재 목적,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우리가 성취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정말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막 부를 창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와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어떤 교회보다,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일터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HM 네트워크 안에서 외치고 있는 세븐 마운틴을 정복하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역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수단이 돼버렸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거를 이루기 위한, 마치 이 나의 야망을 거룩한 야망으로 포장시키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욕심과 교만이 어느덧 우리에게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돼요. 재정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씨름할 때 누구보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단적인 예. 교회 안에서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 투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돈을 창출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을 어디까지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투자하실 겁니까? 그냥 돈 많이 버는 회사만 우리의 돈을 거기다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회사가 만약 자신들의 목표가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를 봤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그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답을 간단하게 내자는 게 아니라 이런 씨름이 없다면,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른 채 사탄에게 절하여 이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한다는 게 막 무슨 막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막 촛불 켜놓고 내가 사탄을 숭배하나, 이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절한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다를 것 없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나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미 그 유혹의 함정에 발을 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적, 모든 돌파, 재정의 새창조,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라를 드리고 권세를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그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라 했습니다. 세상 아들들보다도 재정의 눈이 밝아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꾸짖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돈에 대해서 지혜롭다 해서 그걸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뱀이 되면 안 돼요. 뱀과 같은 지혜를 가졌을 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설 때에 그 다음 기도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아버지께만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는 스스로도 영광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 7장, 8장, 12장, 13장, 15장, 21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나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게 영광을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건 교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성취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놀리신다 하셨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위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입어야 돼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를 고백하는 모든 순간은 요한복음에서 거의 모든 순간은 뭘 암시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견하실 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의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권세, 통치권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권세를 찾아오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외치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부를 창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터에서 세우고 내 부르심을 이루고 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고 이러한 것을 외치는 교회로서 교회 안에 커다란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각 교회의 부르심과 색깔과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색깔과 부르심 안에서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부르심과 색깔이 있지만 그거를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기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 정복하는 교회, 다스리는 교회 다 일어나야 된다 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며 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강력하게 일어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마지막 때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다. 그걸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이 두 가지의 흐름이 다 있다라는 근데 이 두 말이 다 맞는 말이죠. 다 성경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근데 양쪽 모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의 흐름이 다 조심해야 되는 함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핍박과 고난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핍박과 고난이었습니까? 이거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까? 핍박과 고난이었죠. 인간이 맞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총집합된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계속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의 제자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핍박하고 고난할 거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죽이고 싶어 할 거라 그랬어요. 말씀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뭐라 그랬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 핍박 당할 거야. 고난 당할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세상이 그걸 견뎌야 돼. 그걸 이겨야 돼.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 내 목숨을 버려야 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과 어려움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바로 그 어려움 안에서도 그 핍박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겨우 버티고 겨우 살아남고 그거를 막 내가 어떻게든 참아내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뭐가 있어요? 귀를 내리쳤죠. 제자가. 그리고 그 자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임하는 곳에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곳에 뭐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절대 수동적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 고난, 수동적이었습니까? 능동적이었습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를 향해서 꾸짖잖아요. 너는 지금 내 목숨이 너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는 거다.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나한테 있고 내 목숨을 다시 부활케 할 권세도 나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너에게 그 권세가 있지 않다. 고난과 핍박을 마지막 때에 견뎌내야 됨을 강조하는 교회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무지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세상이 주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귀신도 건들지 않습니다. 귀신도요 무제한의 무한한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도 숫자에 제한이 있고요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자기의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도 되는 놈은 안 건드려요. 귀신도 바빠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귀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에게 사단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까 말씀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근거가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확장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자들이 받는 게 마지막 때의 고난인 거예요. 고난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이런 고백은요 비성경적인 고백이에요. 무슨 남편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내 상사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고난은 뭔지 아세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일 못해서, 내가 성품이 안 좋아서, 내가 상사한테 해야 되는 거 제대로 못해서 욕먹으면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견뎌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 버는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이 꾸짖었던 지혜가 없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를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기도가 뭐였어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할렐루야!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자의 악함에 내가 빠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앞에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이기는 교회, 정복하는 교회, 다스리는 교회, 우리는 왕의 교회, 제사장의 교회라고 외치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임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죄 짓고 있나? 내가 지금 뭐 실수했나?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서 그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진정한 핍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정말로 확장시키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감옥의 시간이 임해요. 오해와 배신이 임해요. 여러분을 향해 죽이려는 자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거기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정복하는 교회 막 다스리는 교회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힘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청년들이 막 하나님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직장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사에게 깨지고 일이 잘 안 되고 승진도 누락되고 그랬을 때 버티는 힘이 없어요. 왜?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이루었다라는 이해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 시간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은사,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장 놀랍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가장 놀랍게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배할 때 죽음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했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나도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에 예수님이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움으로 아버지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세우며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치유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나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핵심은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표는 뭔 겁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돌려지이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최종 목적,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고 두나미스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재정을 새롭게 창출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오히려 죽음을 통해 그 일을 이루는 것,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 오히려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고난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통해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 고난과 핍박과 정복과 다스림을 밸런스 맞추지 아니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이심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견디고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침노하는 죽음과 부활의 심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